맛있겠다. 우리 엄만 방해 안 하면 되는데. 문신 타투거든요? 이걸로 저번에 엄마 속였잖아요. 이번엔 좀 있으면 할머니가 오시는데 할머니를 속일 거예요. 우와 진짜 크다. 근데 이걸 붙인 다음에 할머니한테 진짜 문신했다고 속이면 할머니 반응이 어떨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키키키 키오미키. 오, 할머니 기절하실 것 같은데 우선 여기 있는 보호필름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와, 망할까봐 걱정돼. 우선 이 호랑이를 팔에 붙여주고. 잘 붙일 수 있을까? 강아지한테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이고 얇은 수건에 적셔가지고 붙여줄 건데. 와, 면적이 장난 아니다. 잘 붙을까? 어떻게 예쁘게 잘 붙어야 되는데. 그래야 잘 속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됐죠? 여기서 한참을 기다려주면 됩니다. 아, 걱정이네. 잘 됐지? 뭐해?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뭐해? 방금 뿜뿜? 똑똑하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방해하지 말고 절로 가라. 뭔데? 판박이야? 어, 판박이야. 무슨 모양인데? 봐봐. 설마 저번에 했던 문신? 아, 누나가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만 방해 안 해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아, 뭔데?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리오나,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아, 뭔데? 알려주라고. 꿈꾸하다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아, 오리온. 뭔데? 중요한 일이 뭔데, 뭔데? 자, 이거 봐봐. 오. 오, 호랑이. 오, 누나! 호랑이 문신? 아, 조폭 문신! 와, 진짜 조폭 두목 같아! 그치, 이거 문신한 것처럼 해서 할머니 속일 거야. 대박이다. 할머니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나중에 지워지잖아. 지워지지. 할머니 엄청 웃기겠다. 그러니까 너가 도와줘야 돼. 내가 도와줄게. 너는 내가 속이는 동안 제발 방 밖으로 나오지 마. 아, 왜? 나도 보고 싶다고. 저번에도 막 너 티나게 옆에서 캐캐캐 이러면서 웃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다 들통났잖아. 아, 보고 싶었네. 그럼 다 들통났을 때 나가도 돼? 어, 들통났을 때 그때 딱 나와. 아, 오, 예스. 재밌겠다. 뿜뿜. 아, 오리온 불안한데. 어? 어, 빨리 숨어. 얘들아, 할미 왔다. 어, 할머니 오셨어요. 아유, 힘들어 죽겠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관절이 쑤신다. 아주 바삥이 안 돼. 할머니 추우시죠? 식탁에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차 드릴게요. 따뜻한 차? 그런 게 있어? 네, 엄마 친구가 청귤 꿀차 주셨대요. 이거 드세요. 아유, 우리 미키가 아주 착하다. 할미한테 차도 대접하고 아주 효녀네, 효녀. 내가 손주를 잘 뒀어. 할머니, 이제부터 장난 시작. 키키키키오 미키. 아, 궁금한데 뭐하고 있지? 벌써 다 속였나? 아, 궁금한데. 재밌겠다. 캬캬캬. 이게 청귤 꿀차인데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목 건강에 좋대요. 아, 목 건강. 그래, 좋지, 좋지. 아, 청귤 꿀차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아유, 고마워.
네, 드세요. 아, 근데 덥다. 뭐신? 어? 네? 아, 이거요? 얼마 전에 했어요, 문신. 아니, 이게 팔 전체에 호랑이를 그렸단 말이냐? 응? 어? 할머니 속였나 보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재밌겠다. 깨깨깨. 네. 아, 할머니 요즘에는 문신 다 해요. 아유, 팔 전체 이렇게 문신을 다 한다고? 네, 요즘에는 이렇게 문신 다들 해요. 들어가, 아직 아니야. 아유, 얼마 주고 했냐, 헬미도. 팔에 문신? 너도 했냐? 나도 했다. 할미 어릴 적부터 이거 하는 게 소원이었다. 할머니. 할미는 장미를 좋아해서 장미를 그렸다. 어떠냐? 아, 할머니 진짜 문신하셨어요? 하하하하. 할미는 고수한테 받았어. 그분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단다. 할머니, 아, 몰라, 조폭이야. 아유, 리온이도 있었네. 울지마, 울지마. 아, 할머니, 저는 장난인데. 할머니 진짜 문신하셨어요? 저는 장난이에요. 이거 반박해서 찍 거예요. 무시하고. 할미도 장난이다. 이거 지워지는 문신이야. 네? 장난이라고요? 그래, 이 할미가 장난 좋아하잖냐. 딱 보니까 비키 너가 장난칠 것 같더라고. 어떻게 우리 손녀는 장난치는 것까지 딱 매달봤냐? 아, 정말이에요? 놀랬잖아요, 할머니. 놀래요, 할머니. 장난꾸러기세요. 장난치는 게 제일 재밌다. 인생 재밌게 살아야지. 행복하다. 아, 속이려다가 역으로 당했네. 맞아, 나 엄청 깜짝 놀랐어. 진짜 웃기다. 할머니 문신 진짜 같아요. 이 할미 멋지냐? 장난치는 손녀한테 역으로 몰카하기 대